흥행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로 알려진 레몽레인이 지난해 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레몽레인은 오늘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44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60억 원, 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제작 원가가 상승하고 기획개발 투자 비용이 증가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올해 제작 계약 증가와 재벌집 막내아들 투자금 회수가 1분기부터 본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몽레인은 올해 IP 확보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연간 제작 편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